엄격한 형벌 체계가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리콴유의 젊었을 때 모습이죠. 이 당시 리콴유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서를 넘어선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도 중국계입니다. 하지만 리콴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나쁜 습관을 내가 뿌리 뽑겠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이렇게 법 체계가 잘 이루어진 나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싱가포르를 여행하시면 이 싱가포르 기념품 가게에서 이렇게 프린트된 티셔츠를 만나게 될 겁니다. 파인 시티 싱가포르, 바로 벌금의 도시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배운숙의 호락호락한 세계사 제50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제로 독립당한 다민족 국가 싱가포르의 성공신화입니다. 강한 나라, 강소국가 싱가포르죠. 그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 호텔은 바다를 메워서 세워올린 건축물입니다. 꼭대기에 인피니티 풀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건축물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쌍용 건설이 시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잠시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산무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겨울이 없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죠. 그리고요, 폭력이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태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부부싸움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놀이기구도 싱가포르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심심한 놀이기구만 볼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사무의 나라가 되겠는데요. 산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게 168m 정도밖에 되지 않죠. 우리나라의 한 빗동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이 싱가포르는 작은 점으로 표현이 되죠.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말레이반도 싱가포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건데요. 빨간색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갯벌을 메꿔 가지고 만든 국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래에도 계속 간척 사업은 진행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국토 면적이 굉장히 좁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산과 서울 그 중간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국토 면적이 좁죠. 도시국가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560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은 나라 싱가포르가 동남아 최고의 부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적인 물류 및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 싱가포르 한 도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요, 아테네 이후 가장 놀라운 도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 줄 혹시 아십니까? 3만 3천 달러를 작년에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어마어마합니다. 7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 2배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강대국이자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테네는 고대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강한 도시국가인데요. 현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도시국가는 싱가포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싱가포르가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이죠. 다민족 국가로서 성공 신화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민족 국가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공식 마스코트입니다. 머라이언 석상인데요. 마리나 베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어를 멀메이드라고 하죠.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사자 머리를 하고 있는 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콴유 총리가 이 머라이언 석상을 싱가포르의 공식 마스코트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는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산스크리트어로 발음하자면 시나푸라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도심에 있는 레플스의 동상인데 굉장히 간지가 넘쳐나는 동상 같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도심 항복판에 이렇게 멋진 포즈를 하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싱가포르를
자유무역항으로 발전시킨 첫 인물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를 여행하시다 보면 레플스라는 이름을 가진 거리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병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른 건축물도 볼 수가 있죠. 이 레플스가 싱가포르의 시작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이 레플스가 싱가포르에 첫 상륙했던 그 시기부터 싱가포르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굉장히 간략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 역사에서 이 레플스의 위상은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레플스가 어떤 인물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 아주 명망이 자자했던 인물이 바로 스탠퍼드 레플스가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총독으로 있었던 인물이 바로 레플스가 되겠습니다. 이 레플스는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자유무역항으로 길러냈던 인물입니다. 이 싱가포르를 나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나의 새로운 식민지라고 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플스가 도착한 당시에 조호르 술탄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존스 섬인데요. 레플스는 조호르 술탄국의 술탄에게 돈을 주고 이 지역을 무역기지로 개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이 자유무역항 싱가포르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고무 추석의 수출 항구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무와 추석의 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고무추석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그 고무추석을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실어 날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말라카 해협의 입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라카 해협은 동양의 지브롤터 해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카 해협으로 수많은 배들이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싱가포르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주변 인접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추석 방산 노동자, 항만 노역자, 그리고 고무 농장의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주민 중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은 바로 중국계였습니다. 이 중국계 저임금 단순 노동자를 우리는 쿨리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쿨리가 자유무역항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중국계 화교들이 더욱더 많이 유입이 되었다는 거죠. 싱가포르의 총독 레플스는 자신의 휘하 잭슨 장군을 통해서 전체 도시 계획을 꾸몄는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내부 통제와 질서 유지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유입된 민족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그 민족들 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도시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이 싱가포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인도계와 중국계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겠고요. 오른쪽에는 말레이계, 아랍계, 유럽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따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제가 제목에서 강제로 독립당한 싱가포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독립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싱가포르는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싱가포르는 영국이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후에 영국은 다시 돌아왔지만 싱가포르 시민들의 반응은 신드렁했었죠. 그래서 영국은 깨달았습니다. 싱가포르를 놓아주기로. 그래서 싱가포르는 영연방 내에 자치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때가 1958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과 싱가포르는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합병을 발표하는 리콴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96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는 왜 이 말레이시아 연방과 합병하기로 생각을 했었을까요? 물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싱가포르는 식수가 부족합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식수의 4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열대 우림 기후였던 싱가포르는 왜 물 부족 국가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는데 이 지역은 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숲도 없겠죠. 그러니까 물을 모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비가 오면은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죠.
하천과 호수도 잘 보이지 않는 싱가포르지만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럼 물도 부족한데 자원 역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자구책이 말레이시아와 함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리 퀸 요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레이시아 연방과 싱가포르는 사이좋게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연방과 싱가포르 주의 갈등은 더욱더 격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의 종교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말레이시아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먹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죠.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계 화교들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죠. 이런 음식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1964년이었는데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각각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폭동이 결별의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1964년에 어느 날 무함마드의 탄신 이래 말레이계들이 행진을 했었습니다. 이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시위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이들이 외쳤던 게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물러나라. 중국계와 말레이계가 여기에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이 충돌로 수십 명이 사망을 했고요. 부상자도 100명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만에 폭동이 아니라 12월 동안 이 폭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화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말레이계 청년이 3륜차를 몰고 있는 운전기사였는데요. 그 시신이 중국계 거주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레이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중국인들이 우리 말레이시아 청년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레이계 폭동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 내면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중국계 화교가 당시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의 상권을 굉장히 많이 장악을 했었습니다. 상권 장악에 대해서 이 말레이계들이 중국계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이 싱가포르 주에서 말레이시아 연방에 한석 정도의 의원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진출을 했었거든요. 한석밖에 안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한석이 나중에 열석이 될 수 있고 열석이 백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1960년대의 중국,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그 당시에도 공산주의였겠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메카시 열풍이라든지 이 반공주의에 대해서 벌떼같이 일어날 때가 바로 그때였었죠. 그래서 동남아에도 이 공산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공포가 그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권을 장악했던 중국계가 정치계마저 장악한다면 우리 말레이계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말레이시아 연방 초대 총리였던 퉁쿠 압둘 라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라만 총리는 리 퀸 유 총리와 굉장히 절친이었습니다. 절친이었던 이 라만 총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연방으로 있을 땐 적이었지만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와 다른 독립된 국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친구이자 동지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혼하자는 거죠. 이혼해서 친구로 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게 연방 탈퇴를 권고했는데요. 할 수 없이 싱가포르는 연방에서 축출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출당한 싱가포르, 과연 어떤 성공 신화를 이룩해낼까요? 그 성공신화는 말 그대로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성공신화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성공신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 퀸 유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리 퀸 유 총리입니다. 싱가포르의 부유한 화교 이민자 출신이죠. 다시 말해서 중국계 화교라는 거죠. 두 번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민행동당 PFP를 창당을 했는데요. 1954년에 창당했는데 2023년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유일한 여당이자 집권당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집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PFP를 만든 사람이 리 퀸 유 총리라는 거죠. 자, 이 리 퀸 유 총리에 대한 평가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평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헨리 키신저는 나는 반세기 동안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특혜를 누렸는데 리 퀸 유 전 총리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준 이는 없었다. 그는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상가이기도 했다.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상가이기도 했던 이 리콴유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싱가포르 독립선언 기자회견 당시 울고 있는 리콴유 총리의 모습이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싱가포르 is out. 싱가포르는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1965년 8월 9일인데요. 이때 리콴유의 심정을 대변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콴유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심정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동질의 인구, 공용어, 공통의 문화, 공통의 정체성 등 어느 것도 없었다. 우리는 중국 남부, 인도 남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실론 주변 섬들에서 온 이주민들이었다. 그래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였다. 리콴유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독립당했던 싱가포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자원도 하나 없었고요. 식수마저 말레이시아에 의존했던 그런 나라가 싱가포르였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강제로 축출당했을 때 얼마나 리콴유의 심정이 깜깜했을까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싱가포르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바로 사회 통합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싱가포르가 축출당했을 때 그때 그 사건이 있었죠. 말레이계와 중국계가 충돌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축출당했는데 리콴유는 생각했을 겁니다. 사회 통합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 싱가포르는 중국계의 나라가 아닌 다민족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다민족 국가 싱가포르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022년 6월 기준입니다. 이 독립할 당시의 인구 구성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계가 74%가 되겠고요. 말레이계가 13%, 인도계가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랍계, 유럽계 4%가 되겠는데요. 중국계가 압도적입니다. 리콴유 총리도 중국계 화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 대부분이 중국계 화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리콴유 총리가 중국계 위주로 정책을 펼쳐나갔다면 과연 이 다양한 민족들이 화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구 구성만큼 그들의 종교도 다양한데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까지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그리고 다양한 종교까지 이렇게 무지개 같은 나라가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이 다양성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싱가포르의 표지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싱가포르 표지판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표지판처럼 한 개의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개의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 중국어, 인도 타밀어, 그리고 말레이어까지 네 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공식 언어가 4개입니다. 그 중에 헌법상 국어는 말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공식 언어 중에서 제1공용어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이 영어로 제1공용어로 삼았던 게 리콴유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본인도 중국계 화교인데 중국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리콴유는 영어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 영어를 싱가포르 국민들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쉽게 싱가포르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 화폐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화폐 디자인의 인물이 똑같은 인물이죠. 이 인물이 바로 초대 싱가포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말레이기입니다. 그 이름은 유속 빈 이스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하의 초상화가 모든 싱가포르 화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중국계가 대다수인 이 싱가포르에서 화폐의 인물 말레이계가 되겠습니다. 말레이계를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이 싱가포르 정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계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오면서 힘들어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계 사람들이 카레를 끓일 때였는데요. 인도계 사람들 카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카레를 처음 접했을 때 그 희한하고 신비스러운 향에 깜짝깜짝 놀랬을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 접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중국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카레 냄새를 도무지 맡지 못했습니다.
인도계와 중국계가 이 음식 냄새 때문에 충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싱가포르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재미있는 해결 방법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8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싱가포르 전 국민이 카레를 먹는 날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카레를 자주 먹다 보면 언젠가 그리고 어느 순간 인도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리 쿠안 유 총리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중국을 여행하시다 보면요, 집안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라든지 어떤 상가의 1층 건물에 보면 이런 푸드코트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푸드코트가 바로 호커가 되겠습니다. 대중적 식사 시설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푸드코트가 넓죠. 이 넓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인도계는 말레이계를 만나고요. 말레이계는 또 중국계를 만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만나서 서로의 음식을 맛보면서 대화를 하겠죠. 그때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음식으로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일상을 향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 바로 이 호크센터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주의 성공 모델이 싱가포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 자칫 무질서로 흐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통일된 법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형벌 체계가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리 쿠안 유의 젊었을 때 모습이죠. 이 당시 리 쿠안 유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서를 넘어선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도 중국계입니다. 하지만 리 쿠안 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나쁜 습관을 내가 뿌리 뽑겠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이렇게 법 체계가 잘 이루어진 나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싱가포르를 여행하시면 이 싱가포르 기념품 가게에서 이렇게 프린트된 티셔츠를 만나게 될 겁니다. 파인 시티 싱가포르, 바로 벌금의 도시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예,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만든 로고인데요. 여러분, 이 파인이란 말은 쾌적하다, 좋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벌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언어가 되겠죠.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티셔츠를 보면요, 어떤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 가시면 하나 사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벌금 내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를 투기를 하면 40만 원 벌금을 받습니다. 몇 년 전 내용이니까 환율이 바뀌니까 조금 달라졌겠죠. 근데 보통 한 40만 원 정도를 벌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지 않습니까? 그때는 80만 원. 1,000원짜리 껌 하나 씹을 뿐인데 80만 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화장실에서 문을 내리는 걸 깜빡했을 때는 13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키스는 절대 금지입니다. 키스했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동성애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담배에도 절대 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벌금이 또 부과되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술 좋아하십니까? 또 오늘 또 술 계획 있으신 분도 많으실 건데요. 싱가포르에서는 10시 이후에 절대로 금지입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술 먹고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감옥행위지만 감옥에다가 플러스 더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형이라는 거죠. 싱가포르 그러면 또 태형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태형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30여 개국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제외됩니다. 15세에서 50세까지 건장한 남자들만 태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범죄자죠. 발가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고 있는데 복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 성기, 신장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복대를 착용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의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대만 맞으면 기절합니다. 왜 기절하냐고요? 왼쪽에 보시면 교도관이 있죠. 이 태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은 그냥 단순한 교도관이 아닙니다. 교도관 중에서 가장 건장한 체구의 무술 유단자가 이 태형을 집행하는데요. 무술 유단자가 도움닫기를 해서 해초리를 때립니다. 벌쩍 뛰었다가 때린다는 거죠. 제가 시범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오늘 또 치마를 입은 관계로 이 태형 시범은 안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형이 아직까지 집행되는 이유는 공포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폭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태형이 집행될 때 사용되는 회초리입니다. 이 회초리의 길이가 한 1.2m가 되거든요. 하루 전날에 물에 푹 담가 놓습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이 회초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초리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3대부터 많게는 24대까지 때려야 되는데 워낙 세게 때리기 때문에 중간에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전날에 물에 푹 담그어 놓았다가 방부 처리까지 한 태형 집행도구 회초리가 되겠습니다. 맞고 싶지 않죠? 절대로 싱가포르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이 태형 적용 범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떨 때 태형을 집행당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입국이나 체류했을 경우에 3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 체류를 꿈꾸시는 분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나 탄약 소지 및 전달을 했을 경우에는 6대 정도, 6대도 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밀수했을 경우에는 엄청나죠. 12대 이상입니다. 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처는 평생 동안 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까지, 그리고 굉장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간도 12대 이상입니다. 기물파손도 3대에서 12대까지 적용이 됩니다. 절도죄도 6대에서 12대까지 있다는 거죠. 그 밖에 마약거래, 동성애, 인질납치, 폭발물을 소지하거나 살인 미수, 폭력 등의 이 태형이 집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섭습니까? 근데 이 태형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많지만요. 오히려 싱가포르 시민들은 이 태형 집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규범을 통해서 싱가포르는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확립하는 가운데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들한테 나라에서 또 긍정적인 당근 정책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싱가포르는 집 걱정 없는 나라입니다. 집 걱정 없는 나라 싱가포르로 지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콴유는 독립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가 소유는 시민에게 국가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지분을 주는 것이다. 집 소유 사회를 실현하겠다.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한다면 나라가 더 안정될 것이다. 리콴유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리콴유의 망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망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작은 섬나라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안정적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이 정부의 중요한 의무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주택개발청이 되겠습니다. 1960년에 세워졌는데요. 줄여서 HDP라고 합니다. HDP.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HDP 아파트 신청하러 갈까? 굉장히 로맨틱한 프로포즈가 되겠죠. HDP의 아파트 신청하러 갈까? 그러면 신청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면 결혼 프로포즈에 오케이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970년대 만들어진 부키파톡 지역의 공공주택촌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HDB에서 이 주택 건설과 분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전체적으로 주택 건설과 분양을 담당할 때는 토지를 전부 다 국가 소유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 토지 국유화 정책을 싱가포르가 독립 당시에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토지 국유화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겠죠. 근데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사회주의냐 뭐 자본주의냐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싱가포르 주택 유형별 보유 비율을 보면요. 공공주택이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아파트가 16%. 거의 대부분의 싱가포르 시민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러면 중소형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중대형 평형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 피너클럭스톤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데 높이가 50층입니다. 2009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 동과 동사에 스카이브릿지가 있죠. 이렇게 화려한 공공임대주택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은 1가구 1주택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99년 동안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보유한 이후에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별 인종 할당제가 있습니다. 이 HDB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인종별로 할당을 다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뛰어난 중국계 화교가 화려한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다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민족 간의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콴유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도 각 인종별로 할당을 다 해놓았다는 거죠.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공간에서.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그냥 분양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싱가포르 국민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에서 한 20% 정도는 강제 저축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제 저축을 당하면 그 20%가 싱가포르 중앙 펀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관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분양을 받을 때 그 기금에서 자금을 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실현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공무원 경쟁력이 세계 1위라는 거죠. 공무원들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싱가포르는 가장 우수한 엘리트가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생각이 잘 반영된 제도가 바로 특수공무원 제도입니다. 엘리트 공무원 그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어느 대학에 갑니까? 스카이에 가서 보통 의대로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다릅니다. 고등학교에서 1% 안에 드는 상위권 학생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 됩니다.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육성합니다. 고등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고요. 그들이 고등학교를 마치면은 해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유학을 보낸다는 거죠. 유학 자금도 다 대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버드나 예일 대학이나 아니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하면서 세계적인 친구들과 또 교우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싱가포르 공무원이 되었을 때 그 인맥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가 경영에 참조를 한다는 거죠.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단한 것은 그들의 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에 맞게끔 임금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보다 월급이 더 셉니다.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20, 3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30대, 40대 차관보, 장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해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데 그들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인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등소평입니다. 이 등소평이 1978년에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발전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리콴유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독립 이전에도 와봤었는데 그때 싱가포르는 아주 가난한 작은 땅덩어리의 섬나라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싱가포르가 너무나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격을 받은 등소평이 중국에 가서 개혁과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등소평의 개혁과 개방의 시작이 바로 싱가포르 방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민족과 인종의 구분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이룩한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다민족 국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큰 비전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상을 함께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푸드코트라고 알려져 있는 그 호크센터에서 다양한 민족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일상을 공유했었고요. HDB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늘 만나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콴유가 싱가포르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국계 위주의 정책을 펼쳤었다면 오늘날의 싱가포르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중국계의 색채를 더욱더 낮추고 말레이계라든지 인도계, 다양한 나라의 문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의 입지를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싱가포르의 번영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